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 여수국제미술제가 해제의 근기어라는 주제로 여수엑스포에서 열렸습니다. 90명의 작가가 참여한 현대 미술 작품 300여 점이 출품됐는데요.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작가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폭넓게 감상할 수 있는 2020 여수국제미술제가 지난 4일부터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10회째를 맞는 2020 여수국제미술제는 해제 금기어라는 주제로 90명의 작가가 참여한 현대 미술작품 3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 다양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회화와 사진 등 수준 높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하면 우리가 여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역사의 상처는 반드시 봉합되고 지나가야 우리가 밝은 세상을 이룰 수가 있죠. 서로 혐오하고 그리고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이런 꿈꾸는 자리가 여수에서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오는 10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민들에게 예술 작품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했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여수에서 활동하는 지역 작가 작품도 100여 점의 작품을 출품을 하였습니다. 또 각 전시관마다 특징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선하고 국제적인 행사이다 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꼭 오셔서 관람하시고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여수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는 여수국제미술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